푹 하고 갖다 놔. 이런 것도 내가 이쪽으로 요걸 맞추면 안 돼. 내가 여기다가 공을 맞춘다 생각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수분 이미 빼내야 됩니다. 자, 이때도 약간 타이 좀 밀죠. 그렇죠. 이렇게 봐야 타깃감을 치고 들어가야 이게 공이 도망을 안 가는데요. 좀 타깃감을 줘야 됩니다. 약간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정도로 오시를 친다 생각하시고 약간 타깃감 주고 치시면 이렇게 같이 맞추실 수 있어요. 이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나오는 방법.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안 되겠죠? 자, 이거 보세요. 요 경우 실패잖아요. 수구는 절대 이쪽으로 안, 이쪽 오면 안 돼요. 이 적구는 반드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수구하고 같이 마주칠 수 있게. 안 치시는 분들인데요. 약간만 타격을 주면 돼요. 이렇게 딱 마주치잖아요. 그래서,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으셔야지 이걸 바로 잡겠다고 치시면 안 됩니다.